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강의를 또 시청하시고서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색소폰 학교 유튜브 채널 옆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입을 하시면 또 색소폰 학교에 작은 후원이 돼서 강의를 만든 저에게 또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음이 또 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선생이 잘 가르치면 뭐하냐 라는 주제입니다. 색소폰 이제 레슨을 이렇게 하죠. 그리고 이제 색소폰 레슨 하는 사람들과에 대한 많은 네트워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대화들 나눠봅니다. 굉장히 잘 가르쳐요. 굉장히 맞는 말을 해줬는데, 굉장히 정확하게 잘 가르쳐줬는데,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하세요. 이런 연습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. 연습을 안 하는데. 연습을 안 하고, 하라는 대로 안 하고, 하라는 주법으로 안 하고, 그냥 좀 믿고 해야 되는데. 제대로 레슨을 했어요. 정말 제대로 배웠고, 제대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,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, 계속 여기서 얘기 듣고, 저기서 얘기 듣고, 유튜브 듣고, 뭐 어떻게 듣고, 그러면서 해오라는 연습은 안 해오고, 계속된 질문과, 물론 질문 좋죠. 근데 제대로 하고 질문을 하면, 어우, 더 이렇게 좀 했구나. 되지만, 주법은 저번 주랑 똑같아. 아주 연습 손가락 하나도 안 돌려놨어. 뭐 했어? 근데 뭔가 뭐 이건 어때? 저건 어때? 하란 대로 해야 느는데 빨리 늘게끔 막 선생님들은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하질 않아. 그러고서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니까 딱 핑계 대고 그만두죠. 다 압니다. 색소폰 선생님들은 갑자기 뭐가 생겼고 뭐가 잘했고 뭐가 잘했고 다 알아요. 그 레슨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트러블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답과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려고. 근데요, 다 돌아요. 다그 안에 있습니다. 서울에서 레슨 받으신 분들은 저기 강원도나 뭐 전라도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세요. 뭐 그쪽에도 뭐 서울에 있는 선생님, 그쪽에 있는 선생님도 모를까요? 다 음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.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,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고, 선생님이 하란 대로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늘어. 안 늘으면 그때 바꾸세요. 근데 제대로 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한몇달 하다가 이 선생님한테 안 배워야 되겠다. 다른 선생님한테 가고, 저 다른 선생님한테 가고. 물론, 못 가르친 선생님들도 있어요. 예, 있습니다. 굉장히 또 많아요. 많은데, 그래도 색소폰을 공부를 제대로 한 선생님이 일단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, 왜냐면 그 선생님 색소폰 전공학에서 그래도 그 라인을 공부를 했잖아요. 그러면 그거 좀 믿고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, 그냥. 내 고집대로 그냥,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걸 하는 거죠. 맨날 잘 가르치면 뭐 하냐는 거예요. 말짱 도루묵인데.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.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믿고서 하시면 정말 빨리 성장하실 수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뭐하냐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 없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. 서울이나 지방이나 자 내가 어디 레슨을 딱 받았습니다. 레슨을 딱 받고서 이제 이 선생님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, 그렇죠?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별로면 차라리 별로면 아 선생님 제가 레슨을 좀 그만 받아야 될것 같다. 좀 제가 좀더 맞는 선생님한테 레슨을 좀 받고 싶다.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되거든요. 이거는 제 경험담이 아니에요.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요즘 뭐 그렇게 뭐 어플 있잖아요. 이렇게 뭐 선생님들 구해주는 어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아, 선생님 뭐,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레슨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막 이렇게 해요. 아,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막. 그러면 또 선생님은 열심히 다음 주에 이 사람 레슨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어느 날딱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이제 그제 회원님 이름이 정광화, 그럼 정광화가 또 레슨 선생님 구한다고 이렇게 딱 떠요. 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파요. 이 가르치고 싶겠습니까? 앞에서는 히히도 웃고, 아유. 그러니까
확실하게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상처받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막 색소폰 선생님들끼리 얘기 다 돌아요. 물론 그 선생님이 잘못했고 그 선생님이 정말 불성실하게 그리고 레슨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없이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 선생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서 뒤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진짜 선생님도 너무 상처 많이 받아요. 요즘 이제 그러한 어플도 많고 앱도 많아요.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등록이 돼 있는 분들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땐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메시지를 드렸습니다. 이건 사실 그냥 좀 무시해도 강의는 아니고요. 예. 예,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색소폰을 잘 가르치면 뭐하냐, 학생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